손등에다가 젤크림 발라주면서 비비시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랑합니다. 아,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결과가 이번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생각만 해도 든든한 우리 박동철 총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배려와 겸손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요. 사장님 발자국 따라서 곧 따라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렇게 로얄 마스터까지 가시니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너무 멋진 분이신데 더 큰 리더가 되니 더 멋져 보이십니다. 이렇게 총장님이 되신 것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유머감 있게 너무 재밌게 해주시니까 저희 아줌마 사장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본부장님 오실 때만 기다려요. 드디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꿈이 날아갔어요. 나 다단계 1년만 더 해볼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잘 걸렸다. 이번에 쫓아날 기회를 잡은 거지 이제. 옛날에 내가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잘했을 것 같죠. 정말 잘했어요. 내 전화 받는 놈들 없어. 난 돈 벌어야 될 일 많아요. 할 일이. 그게 보고 안 보고 차이야. 그러면 내 파트너들 보게 만들어줘야 될 거냐. 그럼 저런 사람은 자각시켜주는 건 내 힘으로 안 돼. 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써보고 먹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 고민은 지가 해.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섬겨야 된다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얼마지 사게 만들고 그래서 직급을 가고 그 직급 그것이 우상화되고 권력화되고 정착이 안 돼요. 온 집안 식구가 좋아졌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꿈이 생겼어요. 저에게 화장품 한 세트를 강매하셨어요. 근데 이도구 총장님이 먼저 써보고 본인이 먼저 이걸 하겠대. 그래서 말렸어요 사실은. 지금도 강매한 적 없다고 계속 전국에서 강의하고 계신데 말렸다니까. 이거 강매요 아니에요? 내가 쓰기만 하고 하지 말자. 강매지. 내가 뭐 싸가지고 서른 얘기해 주고 그랬는데 내 파트너는 1박 2일 가자면 맨날 조카 결혼 식이고 이거 너무 조카 결혼 식은 한 달에도 한 번씩 했는지 호떡을 허겁지겁 먹고 시작까지 하나 먹고 두 개 먹고 배가 안 불러 두 개 먹고 세 개 먹고 네 개 먹고 배가 안 불러 다섯 여섯 개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일곱 개째 반을 딱 먹으니까 배가 불러 내가 지금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이거부터 먹을 걸 그러잖아. 저 진짜 40대인 줄 알았어요. 40대로 보이는 건 좀 심했나? 50대로 할까 그냥? 제가 61살이니까 나이가 아이 뭐 크고 가지고 아이씨 그 사실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더니 아무렇지 않지가 않네. 그 4년 10개월, 정확히 4년 10개월 됐네 사업한지요. 지금 감사할 뻔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게 감사함이 안 나온다면 팀워크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음식 하는 게 좋아가지고 어머니 따라서 요리사로 조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음식 장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군대 갔다 오자마자 제대하자마자 식당을 시작했고 식당 하는 게 너무너무 체질에 맞았어요. 전 서비스 그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우리 집사람을 꼬아가지고 9년 연애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77년도에 아니다 큰일 났다 이거 우와. 내가 몇 년도에 결혼했지? 어이구 78년도래. 아, 우리 딸이 78년도래요. 맞아, 78년 4월 달에 결혼했어. 결혼해가지고 그때부터 식당 장사를 하면서 가게를 20평, 40평, 50평, 60평, 80평, 체인점을 한 500개, 그 다음에 직영하는 식당을 한 7, 8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저는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걸 좀 알았어요. 왜? 돈은 계속 벌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한 30년 동안 벌은 돈이 단 1년 만에 다 까먹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겼어요. 나한테 실패라는 거는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뭐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런 정체성을 느끼게 해주고 그 몸이 아파지고 힘들어지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사람이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낮아지죠? 정말로 뭔가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내가 왜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유가.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9년 내에서 결혼해가지고 결혼 초부터 젊었을 때 같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주인이라고 하지만 거의 30년 동안을 주방에서 일했다면 근데 그 결과가 남의 집 식모살이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기다 애들하고 아들은 우리 어머니 5남매 낳고 5남매가 전부 그지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양옥집 지하실방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자기 간절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상대편을 설득해내질 못해요. 옛날에는 회장님이 저기 그 어디에 저기 송파 어디 그 지하실에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이덕우 총장이 막 시작한데 이덕우 총장님이 한번 오래요. 갔더니 오픈식 뭐 강의한데 회장님 처음 강의하는 것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그걸 들으면 거기 현혹이 돼요. 제가 귀가 얇아서. 듣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는 난 안 할 거라고. 그 회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08년 11월 달인데 맞다 이거다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죠. 결국은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인정하고 그때부터 식당을 나와서 이제 설거지하러 다녀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요리사로서 80년도 후반 90년도 초에 텔레비에 신문 나갈 정도로 좀 유명했었어요. 외식업 쪽에서는 좀 유명해요. 나름 유명했는데 그분이 어쨌든 식당을 나가 설거지를 하러 다니더라고. 왜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집사람이 1년 2개월인가 1년 4개월 만에 식당 다니는 걸 그만하죠. 제가 1년 4개월 만에 수입이 애터미에서 500이 넘었으니까. 어쨌거나 저는 이거를 그 보는 순간부터 뭘 생각했냐 그러면요. 됐다. 이거다.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는 분명히 왔다. 3년만 하면 나는 500원 벌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미용실, 그 다음에 그 어디야 그 피부샵, 식당 아줌마. 식당 아줌마들은 오후 1시쯤 찾아가요. 1시에서 1시 반쯤 찾아가면 딱 맞아요. 밥을 하나 시켜놓고. 와, 사장님이 올 때마다 진짜 맛있다, 된장찌개. 그런 거 사장님 주인이 날 쳐다보죠. 저 인간이 몇 번 왔지? 저 처음 갔거든요, 그 집. 칭찬해줘야 좋아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사장님, 뭐 쓰세요? 화장품? 아유, 제가 천연 화장품요,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요, 이상한 지 여기 며칠 안 돼, 처음 와봤어요. 그렇게 해서 모았던 사람들이 11개월 만에 판매사가 되더라고, 11개월 만에. 소비자를 만들어 놓고 판매사를 안 가면, 그 다음에 험한 꼴 꼭 보시죠. 여지껏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해라, 직장 다녀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장사해라, 뭐가 잘 될까, 어떤 장사가 잘 될까, 시간에 쫓기던, 밀려서 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애터미를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끌고 가는 세상을 살아보세요. 모든 새로운 일이라 핍박이 따르게 돼 있어요. 핍박이 안 따르는 거예요. 세월은 일에는 절대 성공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하려는 건 하지 마요. 그건 다 한다니까, 누구든지? 거기 뭔 성공이 있어? 그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현재 상황이 마음에 안 든다면 옛날에 보냈던 시간들, 선택한 시간들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두 맨들면 되잖아. 수많은 사람이 보여줬잖아요. 아니 300억 원 매출 하는 회사에서 연봉 1억 넘는 사람이 150명, 160명이라는 게 믿어져요? 망설이지 마세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돼요. 하면 된다니까? 아셨죠? 제가 하면 그럼 여러분 된다 하세요. 네. 하면! 된다! 감사합니다.